궁금한 거 못 참다. 플러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콜트는 스튜디오 기타 G300 프로 출시 후 많은 연주자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다양한 어워드에서 수상한 데 힘입어 G300 프로의 후속작을 출시했습니다. 따뜻하고 균형 잡힌 톤과 심플하면서도 멋진 외관을 갖춘 G300 글램과 G300 로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동가격대에서는 기대하기 힘들었던 사운드와 밸런스를 가지고 있으며 악기 요소 요소에 디테일한 완성도가 숨겨져 있어 연주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플러스 가이드에서는 콜트의 G300 글램과 G300 로우를 한자리에서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대고요. 은총씨가 네. 들고 있는 모델이 G300 로우,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G300 글램입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요. 네. 얘기를 이어나갈게요. 좋습니다. 다음은 G300 글램. 이것도 좀 다르네요. 자, 좋습니다. 줄이 네. 끊어졌기 때문에 네. 여기서 시연을 아쉽게 마무리를 하지만 사운드는 충분히 전달이 됐을 네. 것이다.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콜트가 한국 브랜드잖아요. 이 한국 브랜드다라는 타이틀을 일단 떼고 기타를 선택함에 있어서 연주자들은 기준들이 다 다르겠죠. 이 다 떠나서 브랜드를 최우선하는 연주자도 있을 것이고 사운드만 고집하는 연주자도 있을 것이고 혹은 어디서 만들었느냐,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느냐 집착하는 연주자들도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 깁슨이라는 브랜드를 가장 사랑하긴 하지만 이펙터에 있어서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메이드 인 타이완,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USA 저는 솔직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운드가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이펙터를 고를 때 디자인과 사운드가 적절이다 좋은 이펙터들을 주로 선택을 하는 편이고요. 기타를 고를 때 정말로 합리적이고 가성비가 높은 그리고 연주로 따졌을 때 사운드로만 생각을 했을 때 이 콜트란 브랜드는 굉장히 정말 좋은 브랜드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옵션으로 만약에 해외의 브랜드, 유수의 브랜드에서 기타를 제작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200만 원 넘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뭐 300까지도 갈 수 있는 옵션들을 100만 원 언더로 찍어 누른다 말이에요. 콜트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사운드를 들으면서 물론 은총 씨의 멋진 연주력도 더해지긴 했지만 이 특유의 야성미 넘치는 사운드를 들으면서 이 G300 시리즈가 왜 해외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는가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무래도 가격이 주는 메리트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저는 그 저도 어렸을 때 콜트 비바 2라는 모델을 썼다고 콜트의 얘기가 나오면 비바 2가 항상 네 항상 나오죠. 썼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 모델을 또 쳐보면서 좀 그 생각은 드네요. 콜트라는 기타 포지션이 지금 특히나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뭐 고가의 모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걸 저가 모델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어떻게 저가예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말하는 거는 뭐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진짜 입문형의 뭐 그 뭐 진짜 뭐 20-30만 원의 앰프까지 다 때려주는 그런 기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저가형이라는 기준은 실제 플레이도 가능한데 그 퀄리티가 따라오는 기타들을 요즘은 저는 저가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콜트의 포지션이 뭘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지금 이 스트랫들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좀 유심히 해봤었는데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콜트가 락 사운드를 어쨌든 좋아하고 락에서 메탈까지 가는 어떤 그 범위 안에 있는 기타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타 포지션이 확실하게 있는 게 딱 요런 기타들이에요. 맞습니다. 비바토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락킹하고 드라이브도 잘 먹고 솔로도 쫙쫙 뻗어나가고 연주하기도 편했었고 리프부터 솔로까지 지금 이 G300 시리즈를 연주해보면서도 느낀 게 게인도 시원시원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연주감 편하고요. 그리고 이 그 픽업과 이 바디 조합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덩컨에서 느끼고 싶은 소리들 있잖아요. 그 소리들 잘 나오고 앰프 잘 받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스트라토캐스터 팬더 이런 뭐 빈티지 기타 아니면 혹은 뭐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지만 뭐 텔레캐스터 그러니까 약간 빈티지류의 기타가 있는데 지금 빈칸으로 하드락에서 메탈까지 좀 커버가 가능한 기타가 좀 필요한 거죠. 근데 나의 주 종목은 그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도 기초하기 참 좋은 그쵸. 포지션에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락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기타를 시작하는 이제 친구들이 됐던 아니면 혹은 뭐 형님들 그리고 뭐 많은 이제 시작하는 분들 아니면 혹은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시작점에서 구매하기도 좋은 기타다. 왜냐하면 사놓고도 굉장히 오래 잘 쓸 수 있을 만큼 잘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치다가 나는 이쪽 기타가 내 성향이구나 했을 때 그때 이제 정말 하이엔드로, 좋은 쪽으로 네. 한 방에 그냥 네. 근데 그 전에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맞습니다. 연주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악기 컬렉팅 하시고 이제 취미로 연주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좋은 비싼 기타를 사놓고 모셔두고 못 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그 중고 거래 상태에 나오는 그 경우도 많죠. 예, 글들에서 그렇게 느껴져요. 뭐 이렇게 샀는데 저와 맞지 않아. 7시간도 없고 그냥 악기를 그냥 모셔만 두고 있어. 너무 아까워. 좋은 기타지만 싸게 내놓습니다. 오케이. 싸게 내놓는 거 좋은데 그분들은 소비해서 이미 실패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큰 돈 들이고 샀는데 감가 맞고 내보내는 거잖아요. 악기가 가격이 오르는 타이밍도 못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런 거 많더라고요. 뭐 되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근데 그거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보면은 뭐 21년, 22년에 구매한 게 많아요. 근데 감가 맞고 내놓는 거예요. 그
눈물을 먹는 네. 거. 근데 반대로 예전에 오히려 이건 낫죠. 10년 전에 샀어. 악기 가격이 오르기 전에. 지금 내놓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쵸? 근데 그리고 10년 전에 샀는데 10년까지 보관하면서 그냥 보관했는지 지금은 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이득을 보고 그죠?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악기 시장에도. 근데 거기에서 봤을 때 이렇게 괜찮은 포지션을 사서 충분히 즐기다가 나중에 아 내가 정말로 더 많이 치고 하겠구나 했을 때 락기타 뭐 잭슨 USA든 뭐 아니면 뭐 오늘도 제가 기타 면서 리뷰죠. 샤벨 뭐 재팬 뭐 아니면 뭐 샤벨 USA 뭐 쉑터 네. 뭐 아이바네즈 이런 쪽으로 가실 수 있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전에 충분히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타. 그리고 단순하게 입문자용을 떠나서 더 하이 퀄리티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기타 라는 지점에서 콜트 G300이 좀 훌륭한 기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사운드를 듣는 내내 부족함 없는 사운드 그리고 이제 락 기타를 기준으로 뒀을 때 스탠다드로 봐도 무방하다 라고 할 정도로 기준을 세워준 기타 두 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G300 시리즈 꼭 한번 만나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모셔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